대한민국 국가 정보원의 핵급 비밀 명단에 가지고 현재 진강리에서 호원인을 거쳐 북한 경계선으로 이동 중에 있고 6분 후, 그러니까 정확히 오후 2시에 경계선 근처에 다시 집어올 거야. 우리 쪽 정보원은 거기서 북쪽 브로커에게 빼돌린 파일을 넘겨주려는 것 같아. 생김새 및 체형은 사진 전송했으니까 준비되면 타겟이 브로커를 만나기 전에 호원이에서 저격으로 제거한다. 이상. 야, 너 처음으로 작전 투입됐으니까 제대로 능력을 보여주라고. 내가 상부에 떵떵거리게. 오케이?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보조 짬밥이 내가 몇 년인데. 그런데 너 아까 배 아픈 거는 괜찮냐? 작전에 문제는 없는 거지? 아, 팀장님, 내가 뭐 아마추어예요. 걱정부터로 매세요, 팀장님. 처음이니까 그렇지 마. 네, 전화 끊습니다. 자, 내 진급 재물을 잡으러 가보자. 없어. 다시. 타겟 노출까지 2분. 준비는 잘 돼가냐, 인준아? 스쿠프. 어? 뭐라는 거야? 아, 스쿠프를 두고 왔다고요. 어? 너 미쳤어? 아마추어 운운 할 때는 언제고 분할 빼먹고 나왔다고? 너, 아이씨. 너 이동 중에 어디서 흘린 거 아니야? 아. 잘 생각해봤죠. 타겟 노출까지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다고. 잘 못 먹었나? 손이도 못 가냐? 잠시만요. 잠깐요, 다수자. 아, 갤럭시 S20 울트라. 뭐? 갤럭시 S20 울트라 5G. 아, 제가 저번에 새로 산 폰 있잖아요. 야, 너 미쳤어? 지금 내 폰 사라는 데야? 타겟을 어떻게 죽을지 방법을 강구하라고, 방법을! 야, 확인 좀! 야!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야, 도대체? 미치겠네, 진짜. 이 폰이 스페이스 줌 100배까지 가능해서 스코프 기능에 가까운 성능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 방법뿐입니다. 이제 2판 4판이야. 어떻게든 해줘라, 박인준! 어? 거시자 발견. 외견이 확실치 않아 스페이스 줌으로 확인해보겠다. 다기다기 사사로 가봐라. 사사로 가. 타겟 제거 완료. 나이스! 하나 쫄리게 하고 있어. 물건에서는 다른 요원이 할 테니까 넌 이만 복귀해도 좋다. 고생했어, 인마. 이야, 기똥 차네. 아, 여보세요? 그 고깃집이죠? 아, 혹시 화장실에서 분실물 하나 나왔나요?
예, 맞아요. 그 만화병 같이 생긴 거. 예, 예, 예. 아, 그거 제가 주인인데 제가 지금 그걸 찾으러 갈 거거든요. 네네네네. 그 만화병인데.